안녕하십니까 김용 프로입니다. 자 이제 2015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예, 아마 지금 송년회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엄청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그렇지만 뭐 꾸준히 연습장을 등록해 놓으셨던 분들은 꾸준히 연습장을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핑계 대지 마시고 연습장을 좀 꾸준히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제가 그 뭐를 소개를 해드리려면 오늘 레슨이 아니라 이 김덕규 타이밍 요건데 제가 지금 그 설명을 해드리고 사실은 저희가 그 구독자 만명 돌파 이벤트 하고 있잖아요. 요거 다섯 분에게 드립니다. 이쪽에다 카드 쫙 나오게 해드릴게요. 지금 한번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응모가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가셔서 댓글만 다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게 지금 김덕규 타이밍이라는 것이 제가 본 지도 꽤 됐는데 그 전 모델도 좀 제가 좀 사용해 보고 했는데 이게 아마추어들에게는 괜찮은 연습 기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이 김덕규 타이밍이라는 게 그 김덕규 씨, 그러니까 김덕규 소장님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김덕규 소장님의 이게 한 6년인가 7년 동안 만든 결정체인데 요번에 이제 남자용이 또 별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용과 여자용. 요게 빨간 게 여자용이고 요게 남자용인데 이 차이는 뭐냐면 이 안에 사실은 이렇게 스윙을 하다 보면 건전지가 두 개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안에 있는 뭐 그 어떠한 그 기술적인 거는 모르죠. 아무튼 그런 건전지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거리가 잘 안 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임팩트가 별로 좋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뒤땅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기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연습장에서도 많이 좀 해보라고 하는데, 물론 저는 사람 얘기는 아니에요. 해보라고는 하는데, 보니까 한 80대 중후반 치시는 분은 그래도 타이밍 존, 이 김덕규 타이밍에서 얘기하는 그 타이밍 존에서 불이 착착 잘 들어오고 쉽게 얘기해서 백돌이들은 엉뚱한 데서 불이 들어옵니다. 이게 엉뚱한 데서 불이 들어오면서 거리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남자용과 여자용인데요. 이 남자용의 경우는 그 3단계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다이얼에 요거 잘 보이시나요? 제가 한번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1번이 있고 이렇게 돌리면 숫자가 나와요. 그죠? 이렇게 숫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1번의 경우는 웨지나 숏아이언, 그 다음에 2번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미드라이언이나 뭐 유틸리티 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3으로 세팅해놓으면 드라이버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제가 인트로 나오기 전에 깜깜한 데서 휘두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연습할 때 자기 눈으로 보기 되게 쉽고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조그만 짧은 아이언에다 껴서 연습해도 좋은데 남자용 여자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남자용은요 스피드 측정이 높게 돼 있어서 이거는 그 김덕규 선생님한테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개발자에게 제가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세게 휘둘러야 돼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연습 효과가 히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좋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요 여자용으로 나온 게 굉장히 더 좋지 않냐. 그리고 불빛도 더 잘 보입니다. 파란 거보다는. 그래서 아무튼 연습의 효과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클럽이 3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 여자용을 한번 꼽고요. 꼽는 방법은 뭐 설명서에 다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오 마이 갓. 이건 남자용에다가 꽂았더니 제가 한번 해볼게요. 1단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번, 다이얼을 1번으로 놓고 웨지에다 꼽았거든요. 제가 한번 휘둘러 볼게요. 연습을 하시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근데 이게 잘못하면요, 불이 여기서부터 들어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치면 여기부터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 김덕규 타이밍 그 설명서에 보면 이 중앙과 요, 자기 오른발, 요 사이에서 들어오게 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대로 하시면 만만치가 않아요. 힘을 빼고 휘둘러줘야 돼요. 요 앞에서 이렇게. 요게 1단계고요. 그 다음에 아이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아이언으로 바꿨습니다. 2단계.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 남자용은요,
이게 이렇게 선선히 흘러서 타이밍을 잡으려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좀 원래 스윙대로 빠르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불이 들어오는데 빨간 거에 비해서 잘 안 들어오죠? 잘 안 들어온다고 그럴까?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게 이제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 3단계. 이렇게. 이게 잘못 치는 분들은요, 거리 안 나는 분들은요, 여기서 들어와요, 여기서. 불이. 제가 일부러 여기서 들어오게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면 잘못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건 앞에 거울을 놓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눈에 보이게. 여기서 쳐야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게 여자 거라 좀 느린 스피드에도 불이 들어오게 할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빨간색이 더 좋지 않냐.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연습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일단 겨울이잖아요. 그죠? 겨울이라서 뭐 굳이 힘들게 무슨 뭐 추운데 막 인도어에서 연습하고 이런 것보다는 요게 일반적으로 그 우리 회원들한테 많이 시켜보니까요. 그냥 빈스윙이나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요게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효과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굉장히 직관적이죠. 근데 사실은 그냥 이런 식으로 여자들이 이렇게 휘두르면 자기 눈에 잘 안 보여요. 여기부터 나는데 사실 여기부터 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확실하게 하시려면 거울을 보시고 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그렇게 확인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냐. 그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밤에 불을 싹 꺼놓으면 그 베란다 쪽에 있는 그 창문이 거울이 되잖아요. 그런 걸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시범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은 이런 기구들이 일단 복원하기도 쉽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소리가 나는 배트나 이런 거랑은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이런 좀 파우치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가방이나 이런 데다 넣고 다니기도 편하고 뭐 이런 것도 뭐 선물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자기가 연습하는 거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JTBC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그 광고도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이벤트 여기 위에 있는 동그란 거 있어요. 동그란 거 눌러보세요. 그 이벤트 하면 총 다섯 분에게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그걸로 득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예. 자, 그럼 다음에 좀 더 좋은 컨텐츠와 레슨을 찾아뵐게요. 네,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